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25일은 비상상황입니다. 촛불난동 인민재 판정권은 태극기 집회의 불안 초조에 경악하고 치를 떱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는 5개로 나뉘어 그 세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촛불 좀비 정권과 종북 좌좀들이 물결표. 촛불로 태극기를 흡수, 태극기 세력을 섬멸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른바 촛불 X태극기라는 슬로건을 태극기를 흡수해 없애려는 전략입니다. 저들은 집회가 불가능한 광화문 광장의 문화행사란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사실상 촛불 집회의 재점화로 태극기 세력을 흡수 섬멸한다는 집회를 엽니다. 그들이 이번 주 5천 명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토요 태극 집회 5곳을 전부 방문한 애국지사님의 전언입니다. 우리는 5개 태극 집회를 다 합해도 5천이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애국 시민과 태극 세력은 이번 주 11월 25일 토요 집회에 온 힘을 다하여 태극기 세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5개의 태극기 집회 어디든 좋습니다. 이번 주 11월 25일 토요 집회는 반드시 나가셔야만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태극기 방석 방한복으로 무장하고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태극기 집회 5곳은 1. 대한문 태극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최대집 총장 민중홍 2. 청계광장 새한국 국민운동본부 서경성 목사 박준식 위원장 이성숙 총장 3. 광화문 동화면세점 국민행동본부 최병국 회장 최영숙 교수 이전구 의원 4. 대학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정미홍 사무총장 5. 동대문 서울운동장 앞 애국문화 전훈 대표 최유록 고문 애국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려고 획책하는 연방제 통일로 공산화를 시도하는 저 붉은 악마들의 적화통일 전선에 최선방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적화통일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최하 3천만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전선을 김장이 급합니까? 경조사에 가야 합니까? 경조사에는 송금하시고 김장은 며칠 늦어져도 생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나라 최일선 최전방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킨다는 엄연한 사실을 재인식해야만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목숨으로 사수해야 할 전선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만 합니다. 카톡과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10명 이상의 애국 태극 전사님들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참석 약속을 받아내서 함께 집회에 참석 주십시오. 우리는 촛불 좀비처럼 일당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요, 공짜로 버려주는 술판이 탐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전사는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자원한 홍의장군 곽재호와 같이 스스로 일어선 위병입니다. 내가 밥도 사고 커피도 사줍시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월남패망을 보고도 방심한다면 나와 우리 자손에게 내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아끼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돈도 시간도 씁시다. 동참하는 태극기 전우님들은 서로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낌없이 그분들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는 말 잘하는 애국자 100만 명보다는 지금 몸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애국지 단 한 분 한 분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11월 25일 토요일 태극기 집회는 우리가 사수해야만 하는 생명이 걸린 우리의 태극전선입니다. 우리가 지켜냅시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이었습니다.